때는 약 1개월 전 어느 유튜브 채널에 녹용 영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는 헬스의 진심인 헬짱들이 그득한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슴뿔 구하러 가야 한다고. 그리고 일주일 뒤 다른 채널에 녹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니 없니 하면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를 때는 뭐다? 내가 직접 해본다.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녹용 먹으러 가자. 내가 어릴 때 녹용을 많이 먹었어. 아니 나는 뭔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몸이 약해서 녹용을 먹었다고 알고 있거든. 어 그래 4살 그때부터 먹었는가 하여튼 그랬어. 근데 녹용을 먹고 좀 건강해졌어? 녹용을 먹고 밥을 잘 먹었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아, 그쵸. 어, 고약 같은 걸 먹어주면 단팥 맛도 돌고 하니까. 그래서 뭐 어른들이 녹용을 넣어서 한약을 지어 먹이면 밥도 잘 먹고 한다 사서. 그래서 녹용이 들어간 보약을 좀 지어서 먹였지. 그래도 클 때 자주 먹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꼭 먹였지. 그래서 아들이 지금 건강한가 봐요. 그렇기도 하지. 네. 근데 나도 녹용 들어간 거 좀 줘봐. 아 제로 줘봐 엄마도? 나도 요새 좀 몸이 허해. 뭐 일단 내가 좀 먹어보고 엄마한테 사줄게. 아 네가 먹어보고. 아, 일단 먹어봐 그러면. 네 어머니. 완전 한약맛. 봅시다 한 달 동안 먹어봅시다. B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Boy, donde quiero.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녹용을 드시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잠을 잘 자긴 하는데 잘 자서 그런 건지 컨디션이 좋긴 한데. 드시고 있는 거 맞아요? 맨날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무겁게 되는 날이거든요. 녹용을 꾸준히 먹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지? 그냥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지금. 190입니다 190. 210 2개 성공했습니다. 저번 주에 195로 2개했거든요. 이번 주에 212개. 거의 기록입니다. 기록. 플라시보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녹용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걸지도. 벤치도 하는 날이거든요. 147.5를 성공했습니다. 저도 성공할 줄 전혀 몰랐거든요. 깔리면 깔리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걸 성공했네요. 아 이제 벤치프레스를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녹용을 제가 꾸준히 한 3주째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제가 느낀 변화는 굉장히 쉽게 일어나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녹용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제가 많이 자서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도 활력이 있는 것 같고 평상시보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이거는 진짜 약간 녹용이 근력 증가, 남성 호르몬 수치 증가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제가 이제 다음 사이클에 이제 RP9로 무겁게 드는 주거든요. 그때 뭔가 와, 나 진짜 잘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자신감? 이 좀 생긴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제 일상생활이 조금 활력이 생겨서 만족도가 올라갔다? 퀄리티가 얻으면서 조금은 상승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요즘에 제 전반적인 삶에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새 좀 명상을 하거든요. 그 명상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요새 좀 운동에 진심입니다. 보디빌더들이 하는 말이 뭐 근육을 만들 수 있다면 똥이라도 씌워 먹겠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의 퍼포먼스가 1%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녹용도 기꺼이 먹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3주째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 또 무겁게 한 날이거든요. 녹용 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20입니다. 약간 긴장 많이 됩니다. 들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대박. 대박 사건. 항상 데드가 좀 고민이었고 데드 마지막 주차가 제일 좀 겁난다랄까. 근데 이번에는 190, 200, 210, 220 이렇게 10km씩 척척척해서 사이클 잘 마무리했고 220 성공해서 굉장히 약간 흥분되고 기쁩니다. 와, 그래도 220은 약간은 상징적인 약간 심리적인 벽이 있는 숫자거든요. 그거를 들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녹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필요해 보이지만 녹용 추출물이 근육 분화 및 근육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논문에서 근육 위축을 억제하며 근육 분화를 촉진한다는 결과, 근간의 크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슴뿔 추출물을 투여한 쥐들을 탈진시까지 수영을 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 등이 있었기에 충분히 한 달 동안 테스트해볼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국내 유일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을 사용하는 구전녹용의 본 제품을 협찬받게 되어서 한 달 동안 최고의 녹용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답니다. 구전녹용은 녹용 이외에도 숙지황, 당귀, 홍삼, 감초 등등 천연재료 12가지가 배합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릴 때 먹던 보약이라고 하죠. 그런 보약의 맛을 느껴봤습니다. 솔직히 한 줄평을 해보자면 돈만 있으면 계속 먹고 싶다. 끝으로 구전녹용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직 어썸블리스 구독자분들을 위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펌미처 타임! 녹용 들어간 거 좀 줘봐. 아, 줘봐 엄마도?